이거 벨소리인데. 알람. 요 알람은 무슨 알람이에요? 부인 아침을 차려야 되기 때문에. 밥도 네. 차려드리고. 어머, 도시락 아, 아침밥도 따로 차리시고. 네, 먹고 나가야 되니까요. 어머. 도시락은 이제 나중에 가서 먹는 거고. 부인 아침밥 차리는 알람이 따로 울려요. 진짜 일가정 일기형이다. 대박이네. 전날 해놨던 거, 데워서. 네. 데우기만 하면 돼요. 저건 너무 간단한 거라서. 아니, 전날 해놓으셨다는 거 자체가 대박. 대박이다. 대박이다.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그랬어요. 아침을 해주는 사람은 모든 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네, 모든 걸 해줄 수 있죠. 당연하죠. 네. 우리 아내한테 뭘 해줄 거래잖아. 아니, 이건 진심이에요, 진심이야. 어, 너무 예뻐. 대단하시다, 진짜. 깨우는 시간이야. 어, 어떡해. 보통 아침에 알람이 한 몇 개 정도 울립니까? 이렇게. 우와! 우와! 네. 저희 20분, 10분대로! 와이프 깨우고 아침 준비하고 이안이 깨우는 거 깨워서 이제 밥 챙겨 먹이고 나가야지 늦지 않는 시간 그리고 이안이 끝나는 시간 이야. 돌아오는 시간 없어요, 없어요. 저는 별로 아, 있다! 기상 기상, 나 기상. 예. 가장 1번이죠. 우리 가족이 1번이에요. 어머, 대단하시다, 진짜. 진짜로, 맞아요. 비현실적이야. 부인, 일어나야 돼. 잘 잤어? 응. 밥 차려놨어, 나와서. 정신 차리고 먹어. 알았지? 남편 도시락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 명란이랑 아보카도랑 너무 잘 어울려. 순식간에 다 먹어버렸어. 고마워.